네? 위령비가 있습니다. 위령비. 아, 위령비. 예. 오, 여기 비가 있네. 영혼을 위로하는 독도 조난 어민 위령비입니다. 아. 독도 조난 어민. 아. 조난된 어민. 조난 위령비라는 게 근데 뭐 어떻게 조난을 당하시니? 때는 이제 1948년이었습니다. 6월이었어요. 48년 6월이면요. 우리나라에 합법적인 정부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출범하기 두 달 전쯤에 주일미군, 오키나와의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주일미군이 이 독도 근해를 폭격, 공중폭격 실험장으로 썼던 거예요. 근데 그때 폭격을 하다가 우리 어민들이 어로 활동을 하다가 폭격에 맞았어요. 그래서 사망자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주일미군의 1차 폭격 사건이에요. 1948년 6월 8일, 미군 전폭기 20여 대가 독도의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전폭기들은 독도와 주변 바다에 1분 간격으로 세 차례씩 엄청난 양의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독도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다리가 조금 결단된 사람이 있어요. 다리가. 그게 사상 탈환이니까 그 다리 결단된 사람 어디 탑니까? 그래 파도는 쉬지요. 그리고 열도 올리겠다가 그 줄로 끊었어요. 부상자는 버리고 올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상황은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의 희생된 분들을 네, 이제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서 위령비를 세웠고 폭격 때 그렇죠. 네. 들어가셨던 태풍에 이제 유실돼서 다시 건립이 된 위령비라고 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달이 지나고 대한민국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미군의 2차 폭격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또 하필이면 1952년이에요. 1952년이면 6.25 전쟁 도중이에요. 6.25 전쟁 도중에 또 2차 폭격이 있었던 거예요. 주일미군이. 근데 다행히 그때는 사망자는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대한민국 정부가 있잖아요. 비록 전쟁 중이고 부산에서 피난수도 하던 시절이지만 강력하게 당했습니다. 여기 독도 인근에 우리의 수역이다. 그런데 왜 우리 수역에서 주일미군이 폭격 실험을 하나? 당장 중단하고 나가세요. 라고 대한민국 정부는 항의했고 여기에 미국이 처음에는 모르쇠를 일관하다가 결국은 빠져요. 주일미군이. 아.